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HSANH, 뭐라고 그게 돼? 하스항냉샤. 중국어로 돼 있겠죠? 뭐, 크리에이티브 돼 있는 공용 제품인데요. 뭐라고 써 있는데,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랩터라는 뜻 같더라고요. 좀 빠른 무슨 공룡이라는 뜻인 거 보니까 아마 랩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 이제 레고에 있는 제품이죠. 이건 짝퉁인가 보다. 짝퉁인가 정퉁인가 뭐 이런 저 랩터들을 예전에 보여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랩터를 레고 블록으로 어떻게 귀엽게 만들었는지 예전에 두 종류 보여드렸는데 또 오래간만에 보여드립니다. 국내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뭐 간단한 설명도 들어있고요. 저번에 몇 번 만들었는데 아기자기한 뭐 귀여운 느낌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와주세요. 아이고, 뜯어져. 잘 안 뜯었지요? 자, 나와주세요! 아따, 참. 비닐 한번 좋은 거 좀 쓰지. 자, 하여튼, 뭐, 간단하게 조금만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랩터 하나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비행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자, 요거 나중에 6개 시리즈 합치게 되면 이렇게 거대한 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 건데, 어떤 건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부터 했어. 어떤 건지. 스파이가 어떻게 끼워야 돼?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하나 껴서 주시고요. 블록이 상당히 좀 단순한, 뭐, 얼마 피스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도 함께 되시면 집에서 창작하셔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네? 라고 하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에다 이렇게 껴서 주시고, 뒤쪽에다가 몸통 두 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 블록, 요거.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뭐 볼관절이나 뭐 그런 것도 사용 안 되고요. 그냥 단순한 방식으로 만드는데 좀 생각보다 이쁘게 잘 나왔네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거 잘못 꼈다. 네가 아니잖아. 네가 아니야. 자, 네가 아니고요. 자, 얘가 아니고 얘네요. 얘 목을 껴주는 거야? 못 껴주는 거야? 자, 이렇게 껴줘야 되는데 잘못 봤네요. 자, 요거 들어가셔서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연결을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가 이게 얼굴은 아니고 이제 목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얼굴 같은데 얼굴도 상당히 단순하게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자, 요렇게 이불 밑에다가 껴서 주시고요. 앞쪽에다가 자, 요게 눈은 그냥 외눈박이 눈이네. 외눈박이 눈으로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머리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 이쪽에서 뒤쪽에다 이렇게 단순하게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좀 블록 색상이 약간 좀 펴지는 것처럼 좀 빨간색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뭐 그러려니 합시다. 자, 그리고 뒤쪽에다가 검은 거 껴주시고 자,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도 연결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꼬리, 지금 꼬리 만드는 거죠? 꼬리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조그만 꼬리 자, 껴서 뒤쪽에다가 꼬리를 자, 이쪽에다가 장착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팔다리 만들어 볼 텐데요. 앞쪽에 앞발입니다. 앞발 위쪽에다가 요거 하나 껴주신 다음에 자, 그럼 손이 곱지. 아침부터 조립을 해서 그런가. 자, 이렇게 앞다리 하나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작게 그냥 이쪽에다 한쪽 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또 잘못 꼈네 이거. 에이, 이렇게 헤매니. 자, 요거 이쪽에다 껴주셔서 자, 이렇게 앞다리 두 개 껴주시고요. 뒷다리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뒷다리 요거에다가 요거 하나 연결해 주시고 저기 아침이라 손이 곱은 게 아니라 좀 블록들이 조금 좀 정품에 비해서 조금 좀 곱죠. 잘 안 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자, 옆에다 다리 이런 식으로 껴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껴주시면 자, 완성입니다. 자, 꼬리는 좀 올려주시면 되겠고 아주 그냥 저기 33피스짜리로 만든 작은 공룡인데 그냥 뭐 그냥 귀여운 느낌 정도 들고 좀 약간 좀 색감이 아쉽죠. 아쉽고 다리 같은 경우 조금 균형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니피규어 위에 타기는 좀 너무 작은 것 같고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이런 걸로 가지고 나만의 작은 공룡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 오늘 꼭 손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약간 도롱뇽 같은 느낌이죠? 어쨌든 참고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